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신학과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.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훈련될 수 없어요.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예배와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는 있잖아요. 초청할 수 있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. 따라합시다. 내가 먼저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. 따라합시다. 내가 먼저 복음 앞에 확신해야 합니다. 할렐루야.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. 내 스스로 내가 누구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일 수 없어요. 내가 확신해야 돼요. 말로는 표현이 안 돼도 너무 좋은 거, 너무 행복한 거, 교회만 갔다 오면 예배만 드리면 내 삶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,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. 그때 복음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.